전남도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무안공항 경유 노선을 확정하고 오는 2025년 완공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무안공항 활성화 등 지역 발전의 효과를 위해서는 조기 완공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호남고속철도는 10여 년째 반쪽 철도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약속했던 완공 계획은 번번이 무산되면서 어렵사리 지난 2015년 광주 송정역 개통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무안공항 경유노선은 국토부가 기본 계획을 고시한 지 무려 12년 만에야 확정됐습니다. 호남선 2단계가 완성이 되면은 무안공항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서남권에 크게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송정에서 나주, 무안공항 목포를 연결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민선 7기 전남의 최대 과제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조 5천억 원. 2020년 착공을 위해서는 내년 예산에 500억 이상이 반영돼야 합니다. 이어 2020년부터는 해마다 4천억 이상을 확보해야 계획대로 2025년 완공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여건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더 앞서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그것을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부산을 잇는 남해안 고속철도 건설도 빼놓을 수 없는 현안입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채택되지는 못했지만 광주 대구를 연결하는 달빛 내륙철도도 용호남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KTX 2단계뿐 아니라 용호남 내륙과 남해안을 잇는 고속철도 개통이 광주와 전남, 새 지방정부의 시급한 과제로 꼽힙니다. KBC 이동근입니다.